안녕하세요, 모항입니다. 최근 KBO는 보류 선수 제외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명단에서 이 선수가 풀려 할 정도의 용병 타자들이 풀린 게 보였는데요. 팀에서 재계약을 원했다면 이 선수들을 보류권으로 묶으며 재계약이 불발돼도 KBO 내의 타구단과의 계약이 불가능한데, 이렇게 보류 선수 명단에서 풀린 걸 보면 구단에서 재계약 의사가 아예 없던 건데 이 선수들이 과연 그 정도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롯데가 데려와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도 가지게 됐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현재 롯데는 윌커슨과는 재계약을 했지만 반즈와의 재계약에 난항을 겪고 있고 점점 불발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용타까지 아예 새로 뽑는다면 롯데는 물음표를 두 개나 하는 채 시즌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변수를 줄이는 게 좋지 않나 싶고, 오늘 얘기해볼 선수들이 순수 거포용은 아니긴 하지만 김태형 감독이 원하던 홈런 생산이 가능한 선수들이며 그 성적들이 분명 나쁘지 않았었기에 이 선수들을 살펴볼 가치는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KT에서 뛰었던 알포드입니다. 알포드는 94년생의 우투우타 외야수로 외야 수비에 대한 아쉬움이 많긴 하지만 KBO에서 뛴 2년 동안 30개에 가까운 홈런, 0.8이 넘어가는 OPS 등을 기록하며 중심 타자급의 활약을 해줬습니다. 비록 삼진이 많은 유형이긴 하나 삼진이 많아서 아쉽다기엔 다른 성적들이 좋았죠. 절대 장타율이 12일 정도로 확실한 장타툴도 가지고 있으며 도루도 20개에 가까울 정도로 주루툴도 있어 조금만 더 각성하면 20-20도 가능한 선수로, 수비 빼면 분명 롯데에서 요긴하게 쓸 선수 같아 보이는데요. 특히 2년 동안 꾸준하게 잘했다는 점에서 KBO의 적응을 끝마쳤다는 생각도 들게 하여 리스크를 줄이는 좋은 영입으로 보입니다. 물론 외야 수비가 안 그래도 안 좋던 롯데라 이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이 되겠지만 그걸 감안해도 알포드는 분명 좋은 카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는 NC에서 뛰었던 마틴입니다. 마틴은 95년생의 우투좌타 외야수로 알포드와 전체적인 성적이 비슷하지만 외야 전 포지션 소화가 가능하며 알포드보다는 수비가 훨씬 낫다는 평이 있으며 성공한 면에서도 조금 앞서는 편에 속합니다. 알포드는 15홈런에 17도루인데 마틴은 17홈런에 15도루라는 점에서 두 선수의 성적이 정말 비슷한 느낌을 주는데요. 하지만 절대 장타율이나 득점권 타율 등 세부 스탯은 알포드보다도 조금씩은 앞서가는 선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NC 팬덤 사이에서는 중요할 때 못해준다고는 하는데 마냥 그렇다기엔 득점권 타율이 리그에서도 높은 편이기에 중심 타자로 기용해도 손색이 없어 보이는 선수로, 홈런 생산도 되며 두루툴도 있고 다섯 개 되는 선수들 중에서 득점권 타율을 팀내 1-2를 다투던 안건수, 안치홍이 빠진 롯데에서 꼭 필요한 선수로 보입니다. 다만 올해가 KBO 첫 해로 특유의 타격폼이 변하고 약점을 보이고 있기에 내년이 되면 어찌 될지 모른다는 알포드보다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선수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외야 전 포지션이 가능하며 충분히 롯데에선 중심 타자감인 선수로, 데려오면 분명 팀에게 큰 역할을 해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두 선수가 참 공통점이 많습니다. 외야수이며 홈런 생산이 가능하고 두루툴까지 있어 조금만 각성하면 20-20이 가능해 보이는 선수들로, 홈런 10개의 OPS 0.8은 기본으로 넘겨준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최근 롯데가 뽑은 용병 타자들 중 시즌 OPS가 0.8을 넘기는 선수가 반 시즌 뛴 렉스를 제외하고 17년도에 번즈가 최근이란 걸 생각하면 롯데는 둘 중 누굴 데려와도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선수들이 보류권까지 풀렸던 이유는 충분히 잘하는 선수들임에도 NC와 KT는 더 상위권을 노리는 팀들로서 더 잘하는 최상위권의 선수를 데려오기 싶었기 때문이라 생각되기에 굳이 버린 선수를 왜 데려오냐는 불평을 하며 안 데려올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롯데도 썰이 돌던 닉 센젤 같은 아예 다른 용병을 데려오며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이 둘보다 잘할 거라는 확신이 들지 않아 조금이라도 리스크를 줄이면서 가고 싶다면 저는 이 두 선수 중 한 명을 컨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롯데가 누굴 영입하든 간에 용병 타자 영입까지도 성공적으로 잘 맞춰내며 올 시즌엔 전체적으로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올 시즌 롯데의 용병 타자가 누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모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와요, 우산 안에.